같이 저랑 들어오신 분은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네, 네. 아들이 이제 하나인데. 네. 아들이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 조교로다가 지금 임명장 받아놓고 있고. 북을 보셨으면 눈치챘겠지만 이 두 분은 우리의 전통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임선빈 악기장은 경력 50년이 넘는 북메우기 장인이고요. 아들은 1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상당히 진지하시네요. 임선빈 악기장은 선천적으로 한쪽 청력이 약하고 나머지 한쪽의 청력도 북을 만들다 잃었는데요.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북의 소리는 떨림과 울림으로 좋은 소리를 구별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감각으로 구분하시는군요. 네. 느낌으로 소리를 잡으시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제 말씀 지금 못 들으셨어요. 보청기를 빼게 되면은 북 소리는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의 얘기는 못 듣는 거지. 아... 북의 모든 걸 바친 악기장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야의 종은 있는데 지금 현재 영신의 북이 없어요. 네. 이 북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네. 북이 처음 만들 때하고 수명이 다 돼 있을 때 두들겼을 때 그 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만이라도 터득이 되면은 뭐 한이 없는 거죠. 종소리처럼 천년을 갈 수 있는 악기장의 북소리가 꼭 탄생합니다. KBS